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아멘. 할렐루야. 자, 제가 오늘 이 꽃을 달았어요. 예뻐요? 네. 이 꽃을 왜 달아주었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꽃을 안 달라고 했는데 내가 이 꽃을 이게 달 나이가 됐나 생각했어요. 아, 달 나이가 됐다 생각해가지고 달라고 허락했어요. 자, 이렇게 꽃을 다신 분들 아주 꽃이 다 아주 아름답고 예뻐요. 자, 오늘이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어버이 주일이 이렇게 지켜지게 이렇게 됐는가? 5월 둘째 주일을 우리가 원래는 처음에는 어머니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들이 좀 약간 서운하다 생각해서 이 불쌍히 여겨서 그 멋자를 멋자로 바꿔 끼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버이 주일 이렇게 되어지게 된 겁니다. 지금부터 약 한 105년 전에 미국의 시골의 농촌에 네 자녀를 둔 이런 가부 어머니가 계셨어요. 남편이 일찍 죽고 이 네 자녀를 키우게 됐습니다. 시골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낮에는 양계 일을 하고 저녁에는 삭바느질을 해서 이 자녀들을 키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가운데 하나가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전체 수석을 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졸업식 날이 되어서 이제 그 아들이 수석을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 대표자 연설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고민이 생겼어요. 그 아들의 졸업식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 게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입고 갈 옷이 없는 거예요. 그저 평소에 입는 그 누더기 옷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입고 가가지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자기가 혹시 아들에게 오히려 누가 될까봐 내가 안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엄마가 얘기를 해요. 얘야, 내가 이번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네 졸업식에 꼭 가야 되지만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가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들이 막 자기가 애원하면서 엄마한테 꼭 졸업식에 와달라는 거예요. 엄마가 없는 졸업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꼭 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제쳐두고 두고서라도 엄마가 꼭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도 그 아들이 애원해서 그러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도 졸업식 날 누더기 옷을 입고 졸업식장에 이렇게 들어와서 저쪽 구석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이제 드디어 아들의 차례가 되어서 아들이 전체 그 모든 졸업생 앞에서 대표 연설을 했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이름으로 주는 금메달을 목에 떡 걸게 됐어요. 모두가 우리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내주었어요. 그리고는 단상에 내려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자기 엄마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서 자기 엄마에게 그 금메달을 목에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영광은 어머니가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있기까지는 어머니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금메달을 목에 걸어주고 자기가 엄마 품에 꼭 안기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게 됐어요. 이 효성스러운 이 아들이 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됩니다. 자기가 어머니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국회의원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이날을 미국의 국경일로 하도록, 그래서 국경일로 국회의원들이 모두 결정을 내주어서 5월 둘째 주일을 국경일로 어머니 날로 지키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 이렇게 그 이 5월 둘째 주일이 지켜오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그걸 미국을 본받아서 어머니 주일로 이렇게 지켜오다가 멋자가 벗자로 바뀌어져가지고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됐습니다. 자,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그 이해가 안 될 때가 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니까 비가 안 와요.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또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하늘을 열기도 하고 하늘을 닫기도 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이런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그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그런 가운데서 그가 생각해보니까 자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믿는 신은, 여호와를 믿는 이런 그 사람들은 자기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신과 바알 신, 아세라 신과 대결을 하자, 여호와 하나님과 너희들의 신이 서로 대결을 하자 해가지고 갈멜산에서 이 대결을 합니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대결을 했는데, 그들은 850명 제사장들이 모두가 다 외쳤지만 하늘에서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있다가 야 너희 신들이 어디 외출 갔는지 주무시는지 빨리 깨워라 막 이렇게 했는데도 그들이 바알 막 소리를 지르고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안 내리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나무를 얹어 놓고 그 위에 짐승을 잡아 얹어 놓고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예요. 물이 흥건하게 물을 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살라버렸어요. 이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기손 시내가로 내려가서 모조리 다 쳐 죽였어요. 그때에 나라의 왕의 왕비인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막 도망을 쳐가지고 이 광야로 도망을 쳐나가서 로뎀나무 밑에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그가 하소연을 해요. 열왕기상 19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니 세상에 그러한 어마어마한 이러한 선지자가 그 이세벨 여자가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을 쳐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그저 두려워가지고 그저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해달라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어떻게 사람이 약해질 수가 있는가? 아니 그렇게 대단한 이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 되어버렸을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 노아예요. 노아.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죄악이 아주 간영하고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그는 거룩하게 살았어요. 정말 구별되게 살았어요. 그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해서 산에 가서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듭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안 했겠어요? 별의별 말을 다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방주를 만들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물로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자기와 자기 자녀들을 다 구원시켰어요.
그런데 이가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농사를 짓는데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들을 만들어서 이 노아가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몸에 열이 나가지고 옷을 다 벗어젖히고 이렇게 잠을 자게 됐어요. 이걸 그 자녀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죠. 여기 여러분 가운데 실수 한 번도 안 했다는 사람 발 들어봐요. 20세기의 성자라고 하는 슈바이처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인도해냈던 이러한 모세도 혈기를 부려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결국은 그 사명이 끝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3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대단하다는 이런 엘리야 노아도 보니까 다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창세기 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도 실수했어요. 그러면 이 실수했을 때 이 허물을 누가 찾아냈어요? 그 자식이 찾아냈어요. 이웃 사람이 와가지고 그 허물을 들춰낸 거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으면 누가 팔았습니까? 그 형제들이 팔았어요. 다윗이 궁궐에서 쫓겨났어요. 누가 쫓아냈어요? 그 신하들이 쫓아냈나요? 아들이 쫓아냈어요. 예수님을 누가 은삼십에 팔았나요? 예수님이 신임하던 가룟유다가 그렇게 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언제나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9장 22절을 씁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자기 아버지가 술 많이 드시고, 여러분 한번 노아를 생각해 봐요. 다 사람들이 죽고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나이가 지금 이 노아는 600살이 넘었어요. 이제 기력이 상당히 쇠해져 있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나이가 연세가 들게 되면은요, 먹는 낙으로 살아요. 그래서 뭐 먹을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있겠어요.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먹는데 어떻게 너무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그만 몸이 너무 열기가 나고 하니까 옷을 다 벗어젖히고 이렇게 주무시게 됐어요. 이럴 때에 그걸 누가 봐요? 22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 시작. 함이 아이 덮어주면은 그 자기가 뭐 보자기 같은 거 가지고 아주 덮어주면 끝난 문제잖아요. 그걸 왜 나가서 들춰내 가지고 형제들한테 그걸 고하고 그래서 형제들로 하여금 정죄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한 이 아들이 이게 나쁘다는 거예요. 부모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샘과 야벳은 그 함이 와서 얘기할 때에 뒷걸음질 치고 가가지고 그 부모의 하처를 잘 덮어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데 이해하지 않게 되면 오해를 낳게 돼요. 오해를 낳게 되는 거는 그 오해는 독초를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독초를 먹게 되면 생명의 지장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해하고 이해하게 되면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더하기 2는 4가 되는데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다 이게 덮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덮어지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허물과 죄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허물과 실수를 볼 때마다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그렇게 그런 덮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마음이 악해요. 그래서 남의 실수를 보면 이걸 자꾸 들춰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까지 실족하게 자꾸 이렇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가정에 부모가 실수할 수 있어요. 형제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가정의 실수를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서로 성도들 간의 허물도 볼 수 있어요. 교회 오면 목사의 허물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에게 자꾸 떠벌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교회를 허무는 여우들이에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실수한 걸 남을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성경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을 칭찬하는 데는 인색해요. 그렇지만 흉보는 일은 아주 재미있게 아주 흉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칭찬하면 픽픽거려요. 뭐 대단치 않게 이렇게 여겨요. 그러나 어떤 교회에 이런 스캔들 같은 게 일어나면 마치 이게 아주 재미있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아주 내 그럴 줄 알았어. 얌전한 고양이가 먼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는 법이야. 그러면서 막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 약점을 볼 때 남의 약점을 보고 입이 근질거려가지고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 그 사람은 함이에요.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덮어주지 않았거든요.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이 사실을 안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보세요. 25절 읽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여기 보세요. 누가 잘못했어요? 함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이 누구예요? 18절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가나안이 누구예요? 함의 아들이에요. 함이 이렇게 허물을, 아버지 허물을 들춰낸 것을 이게 나중에 아버지가 알고 그 아버지가 저주하는데 함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누가 저주를 받아요? 그 자식이 저주를 받더라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반대로 효도하게 되면 자손들이 복을 받아요. 반대로 내가 불효하게 되면 내 자손들이 저주받습니다. 이게 성경이 오늘 말씀이에요. 어떤 저주를 받는가? 9장 26절 27절 읽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결국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셈은 창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셈은 오늘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그 셈의 후손들이, 아니 그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창대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창대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셈은 아세안족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유럽과 미국은 교회가 점점 쇠퇴합니다. 지금 아세안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일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기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부모한테 효도하게 되면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고 부모한테 불효하게 되면 자손들이 저주받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좀 약간 제 마음에 거슬리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한 건 누가 잘못했어요? 노아가 잘못했어요. 노아가 술 먹고 벗고 주무셨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을 그 아들 되는 함이 그대로 나가서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오늘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팩트 사실을 가지고 사실대로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 왜 저주받았는가? 얼마든지 덮어줘야 될 이러한 그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그걸 덮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실은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원인 제공자예요. 그런데 저주는 누가 받아요? 그 후손들이 받게 됐어요. 효도하는 거, 큰 효도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효도하는 거는 그냥 부모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거, 그게 효도예요. 부모님께 영광이 돌아가냐는 거, 이게 효도예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거, 이게 효도예요. 오늘 여러분, 부모님이 조금 실수하고 또 조금 서운하게 했다고 해서 이 어버이날이 되었는데도 전화도 한번 연락하지 않고 또 찾아뵙지도 않고 또 명절이 돼도 가지도 않고 부모를 박대하고 멀리하고 이런 사람 함이에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벌이 사람을 쏘면요 고통받아요. 벌에 쏘여봐요 따가워요. 고통받지요. 그렇지만 벌은 어떻게 돼요? 자기는 죽어요. 치명타를 받는 거예요. 남의 허물 들춰내고 남을 이렇게 그 비난하는 이런 말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기 영혼의 치명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자기 부모가 이렇게 실수하게 될 때 뒤로 가가지고 허물을 덮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다 복을 받는 이런 자녀들이 되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부모에게 좀 소홀히 하고 또 부모를 박대하고 또 부모를 멀리하는 사람들은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례식은 잘해요. 장례식은 뻑적지근하게 아주 제사 지낼 때도 뭐 아주 근사하게 제사 잘 지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속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부모가 연세가 들게 되면 무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돌아올 게 별로 없거든요.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가 귀신이 되어가지고 자기한테 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계산적이에요. 귀신한테 내가 잘 보이려면 장례식 잘해야 되지요. 제사 잘 건사하게 해야 되지요. 그러면 자기가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바로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부모가 실수하는 걸 보더라도 함처럼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데 이해 못하게 되면 오해하게 되지요. 그 사람은 독초를 먹는 거예요. 독초 먹으면 생명의 지장이 오는 거예요. 이해하고 이해하게 되면 약초를 먹는 거예요. 약초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되고 유익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샘과 야베처럼 허물을 덮어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는 게 사랑이에요. 덮어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비판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덮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오늘 교회에 왔는데 자꾸 사람들의 허물이 자꾸 내 눈에 자꾸 보여요. 결혼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꾸 남편의 허물이 보이고 아내의 허물이 보여요. 이거는 사랑이 식어졌다는 증거예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증거예요. 사랑이 있게 되면 허물이 안 보여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
허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머리를 막 북대기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래 산발이같이 하고 다녀도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가 침을 지을 짐자국이 이렇게 흘러도 그런 허물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한 1년 반쯤 지나면 눈에 콩깍지가 다 벗겨져요. 그때부터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전에는 코골이 할 때 그냥 자장가로 들려왔는데 이제는 눈에 콩깍지가 벗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천둥 소리까지 들려가지고, 아니 비가 그치면 천둥도 그치는데 우리 집은 천둥이 그칠 날이 없고 그런다 그러면서 베개 들고 딴방에 가자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식어졌다는 증거예요. 이게 교회 오면 자꾸 이게 허물이 보이네. 사람들이 인간들의 자꾸 허물이 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 사랑이 식어졌어요. 은혜가 있게 되면 절대로 그런 게 안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엄마들은요 애들이 코를 찔찔찔찔 흘리고 그래도 그 아이가 귀여워가지고 뽀뽀도 하고 그 다음에 애가 밥 먹다가 줄줄줄줄 흘려놔도 그걸 다 먹어요. 저는 집에서 그거 보지만 저는 안 먹어요. 저는 비유가 상해서 못하겠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아 어머니 날이 맞다 제가 생각했어요. 사랑은 허물이 안 보여야 되는 거거든 이게요. 여러분 효도는 오늘 이렇게 샘과 야벳처럼 하느냐 함처럼 하느냐 여기 갈려지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어요. 결과는 한 사람, 두 사람은 큰 복을 받는 반열에 서게 되고 또 한 사람 함은 길이길이 저주받는 이런 삶이 되었잖아요. 아프리카 족속이 되어가지고 함의 후손들은 계속 남의 종살이하고 지금도 인종차별을 받으면서 그들은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효도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계명. 계명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명은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옳으냐 그러냐 이거 아니에요. 무조건 이 말씀은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계명을 주었는가? 이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부모를 보니까 이렇게 공경해야 되는가? 이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표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부모를 갖다가 이렇게 공경하지 않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를 배반하는 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습니다. 가족을 등한히 여긴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 주여 너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거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구약에 대해서 불효자에 대해서는 아주 무서운 벌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읽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읽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 무서워요. 한번 여기 한번 혹시 죽을 사람 있나 하면서 이 말씀에 비춰가지고 여러 개 있을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왜 또 부모를 이렇게 공경해야 되는가? 부모는 축복권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축복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축복해요. 그 이삭이 그 복을 그대로 받아요. 창세기 26장 12절을 씁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게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뭐 대단한 일을 한 거 없어요. 그저 순종자라는 거였죠. 그거 외에는 별로 뭐 이렇게 뭐 업적을 낼 만한 그런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가 그를 축복해 주었어요. 이삭이 또 그 아들 야곱을 축복해요. 야곱은 복받을 만한 인간이 못 돼요. 그런데 야곱이 큰 복을 받아요.
아버지가 축복해 줬거든요. 부모가 축복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또 자기 자녀들 열두 아들을 다 축복해요. 그런데 그 축복했는가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아버지에게 행한 만큼 그렇게 축복기도 해요. 또 요셉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어요. 노아가 그 아들 셈과 야벳을 축복했어요. 그것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이 역사가 돌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만약에 나는 오늘 내 삶을 돌아볼 때 축복이 없다 이러면 근원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뭐가 문제인가?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시게 돼 있는데 왜 이럴까? 그렇다면 회개해야 돼요. 정말 내가 부모한테 효도했는가? 꼭 복을 받은 집안에 보면은 나이 많이 드신 어른들이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가 부모한테 효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오늘 내가 이런 복이 없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부모님의 명예를 높여드리고 꼭 잘 공경해서 하나님께서 첫 계명으로 준 이 계명이 그대로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이라도 하나님 부모를 섭섭하게 하고 내가 부모님을 혹시 박대하고 멀리하고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부터 하나님 참으로 우리 자녀들을 내가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아버지는 소원하게 지냈고 멀리하고 지냈고 제대로 연락드리지 못하고 지냈던 거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했던 이 모든 잘못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를 받았거니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사랑을 받고 덮임을 받았는데 우리는 허물을 들춰내고 하나님 사람들을 실족하게 했던 잘못된 이 모든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약속한 그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여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 우리가 실수하는 걸 용서하고 아버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다 덮고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약속이 저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579장.